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오늘은 목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필수인 원형톱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형톱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메인, 원형톱이 있더라도 서브로서의 활용성이 굉장히 높은 원핸드 5.5인치 원형톱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제품군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어디에 출장을 나갈 때 원형톱이 필요하다? 저는 거의 무조건 요거 들고 갑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웍스에서 나오고 있는 5.5인치 원핸드 충전 원형톱 WU535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굉장히 독특한 포함 두 가지 확인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EX파워에서 나오는 5.5인치 팁쇼와 2Ah 용량의 배터리인데요. 그렇습니다. 레고왕 시리즈입니다. 이 원핸드 원형톱은 써보신 분과 못 써보신 분으로 갈리는 제품으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안 써보신 분, 원핸드 원형톱 모터도 요만한데 어디에 쓰겠냐? 힘없다. 써보신 분, 아 이제 이거 없는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 웍스의 WU535 원핸드 충전 원형톱은 총 5가지의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1년 동안의 찐 사용 후기 5가지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벼운 무게. 두 번째, 공구함에서 자리를 덜 차지하는 길쭉하고 컴팩트한 사이즈. 이게 원형톱은 부피가 이렇게 동그랗게 크다 보니까 공구 박스에 넣으면 다른 거 넣기가 이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길쭉하고 가늘어서 얘를 넣고도 추가적으로 다른 물건들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단을 할 때의 매우 좋은 그립감과 네 번째,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강한 힘. 마지막 다섯 번째는 디테일이에요. 퀵스탑. 저가형 원형톱들 퀵스탑 없는 제품들 많거든요. 높은 확률로 빡! 킥백 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제품 스펙값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전압 20V, 분당 속도 6900rpm, 최대 톱날 크기는 140mm고요. 5.5인치니까요. 90도일 때 절단 깊이 최대 50mm, 45도 커팅 각도일 때 최대 깊이 35mm, 합판 각재 가리지 않고 절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품의 활용성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재, DIY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각재죠. 투발 각재를 자를 때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가 있고요. 2x10이나 2x12 각재를 자를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가 없으신 분들은 2x10이나 2x12를 자르기가 조금 상그럽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자르면 되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흔하게 많이 쓰는 18mm의 집성판이나 합판 같은 경우에도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구성품으로 끼워주는 집진 아답터로 타 회사의 집진기와 끼워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페스톨의 집진기와 활용을 같이 하는데 딱 맞아서 들어가더라고요. 최대 45도의 각도 조절과 뒤쪽의 눈금으로 날의 깊이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은 베어 툴로밖에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17만 6천원에 출시가 되었는 대 웍스 배터리 없으신 분들은 활용을 못한다고 보면 되겠죠. 배터리에 충전기까지 구매하면 보통 20만원 중후반대로 확 넘어가 버리니까 제가 계산을 해왔거든요. 확인시켜드릴게요. 베어툴이 17만 9천원이고요. 17만 6천원이 아니구나. 17만 9천원이고요. 여기에 저렴한 배터리를 끼우게 되면 34,000원. 2A 배터리만 끼우게 돼도 42,400원을 더해서 255,400원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웍스의 원핸드 충전 원형톱 제품 정말 좋고 활용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웍스 배터리나 충전기가 없으신 분들은 활용하시기가 불편함, 아니 불가능, 요거 하나 때문에 구매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랬더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렴하게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추가 증정품까지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웍스의 WU535 베어툴 한 대와 2A 아워 배터리 하나, 그리고 충전기, 여기에 추가 구성품, 원래 구성품으로 24P의 팁쇼 한 장을 넣어주긴 하지만 이게 은근히 금방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EX파워의 동일 스펙 24P 목공용 팁쇼 3장을 추가로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당분간 추가 구매할 필요 없어요. 배터리 있죠? 충전기 있죠? 날이 총 4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EX파워 팁쇼 한 장에 대략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합계를 내게 되면 아까 합계를 했던 거에 12,000원 더 하면 되니까 한 26만 8천원 정도가 나와요. 여기에 69,000원의 할인을 받아서 19만
9,000원에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충전기랑 배터리 공짜로 주는 거예요. 충전기 한 개랑 배터리가 공짜로 따라가는 격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베어툴만 구매를 했더니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충전기와 배터리 팁쇼 3개까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는 파격 할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 제가 정말 많이 써봤던 입장에서 단점이 한 가지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45도 각도로 쳤을 때 투발 목재를 짤 수가 없다. 그 부분 말고는 이걸로 DIY 작업은 모두 할 수 있으니까 원형톱이 자체가 아예 없으셨거나 서브 원형톱을 필요로 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웍스의 충전 원핸드 원형톱 한 세트를 나눔의 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의 밑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할 말이 많네요. 저는 이걸로 잔목 처리할 때도 활용을 하고요. 겨울철에 빠르트 해체할 때도 이 제품을 활용을 합니다. 정말 괜찮은 제품이에요. 하지만 아쉽게도 재고 소진 시까지라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 제품 말하기 시작하면 영상으로 못 찍어요. 진짜 활용성 높거든요.